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저는 유방암 환자입니다. 자기들만 힘들다. 처음 유방암 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넌 항상 어린 아이. 믿을 수 없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일은 없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번의 항암 치료, 그리고 수십 번의 방사선 치료. 지난하고 괴로운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엄마가 그때는 날씬했었어. 배우 같아. 완전 그때는 날씬했는데 이제는 완전 종합병원 환자 돼버렸어. 아니 지금도 예쁘지. 응, 노래 부를 때. 매색하지 못했지만 딸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남 몰래 슬픔을 삼켜야 했을 테니까요. 한창 엄마의 손길과 관심이 필요한 나이. 여느 엄마들처럼 잘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할 뿐입니다. 그러고 보니 딸과 단둘이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네요. 둘 놓고 하얀 거 이렇게 놓고 이번 기회에 넣고, 딸과 함께 멋진 추억을 쌓아보려 합니다. 어디 가므로 눈부신 제주를 배경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 엄마와 딸 그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합니다. 2018 핑크리본 힐링 캠프 지금 시작합니다. 제주국제공항입니다. 오가는 사람들 속 예쁜 핑크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핑크 물결의 주인공은 유방암 환자와 그 딸들.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주최하는 핑크리본 힐링 캠프의 참가자들입니다. 지금 1년 만에 출이고 딸하고도 이렇게 오니까 너무 반갑고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또 추우면 어떨까 싶어서 패딩을 입었는데 너무 좋아서 그냥 난방으로만 다닐 수도 있고 너무 좋아요. 딸하고 같이 즐겁고 이런 여행이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걷기도 하고 그러고 오늘 하늘들과 같이 1박 2일 즐겁게 지내고 아주 활기차게 지내고 가고 싶습니다. 특별한 손님들을 태우고 버스가 출발합니다. 파란 하늘에 점점이 뭉게구름. 바람 따라 이동한 곳은 멀리 한라산과 산방산이 보이는 송악산입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에 답답했던 마음도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우리 잠시만요. 예, 우리 가운데로 오시고 중간중간에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곳은 송악산 둘레길은요. 제주도 올레길 중에서 경치 중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가장 멋진 둘레길입니다. 우리 제주도 최남단의 우리 멋진 바다를 보시면서 함께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놀라지 마십시오. 제주 올레길 트레킹을 리더분과 함께 산책을 같이 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나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일정을 내어주신 한국유방건강재단의 감사님이시자 제주도를 대표하는 국민 배우 고은심 씨를 모시겠습니다.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분은 국민 엄마 고두심 씨인데요. 제가 어릴 때 약간 제 학교에서 제가 장난꾸러기인데 유행어 잘났어 정말 고두심 이거 했죠. 시작 잘났어 고두심 씨.
아우 정말 반갑습니다. 제 고향인 줄 아시죠? 네. 고향에 딸이 왔다고 이렇게 날씨도 부지런히 해주시네요. 혹 힘든 트레킹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었는데 고두심 씨의 격려와 응원 덕에 기운이 납니다. 좋은 날씨만큼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을 더해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1박 2일 동안 진행될 핑크리본 힐링 캠프의 첫 시작은 송악산 둘레길입니다. 한 발, 두 발 걸음을 옮깁니다. 완전 좋아. 와, 좋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아, 좋다, 진짜. 색깔이 참 예쁘지. 그러니까 매일 보는 우리도 이렇게 좋은데 육지에 쓰고 오시면 얼마나 정말 환상적이다 갈 거 아니야. 너무나 멋있다 갈 거야. 그렇지. 멋진 풍경이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사실 풍경도 풍경이지만 이번 여행이 더없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 건강상의 이유로 미뤄둘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딸과의 동행 때문은 아닐까요? 원래 맨날 손 잡고 다녀요, 우리는. 우리 매일 손 잡고 다녀요. 네. 엄마를 데리고 다녀요, 제가. 아, 너무나 좋죠. 엄마한테 딸은 정말 아들보다도 정말 더 친구 같은 그런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쁘게가 경치가 너무 좋아요. 제주에 살고 있는 이승미 씨. 이승미 씨에게 송악산은 특별한 장소라는데요. 어떤 추억이 깃들어 있을까요? 여기는 우리 아저씨하고 처음에 드라이브 왔다가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딸을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인연이 있는 데예요, 여기가. 추억의 장소. 예, 인연을 맺어준 데예요. 남편과의 인연이 시작된 곳에서 사랑의 결실인 딸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이승미 씨에겐 남다른 의미일 겁니다. 엄마 제주도 처음이지? 미안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게 어디 이승미 씨 모녀뿐일까요? 캠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곳 아름다운 제주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풍경을 즐기는 것도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지만 풍경만 눈에 담고 있기엔 이 시간이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네, 바로 클레이 질문 카드인데요. 평소 쑥스러워 전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카드의 힘을 빌려 대신 전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어릴 적 엄마는 어떤 엄마로 기억되냐는 물음이었는데요.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내가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내가 엄마 나 독서실 이렇게 하면 독서실에 와줬고 엄마 나 학원이야 그러면 학원에 데려다 와주고 엄마 나 뭐 없어 이러면 그걸 또 채워주고 어렸을 그랬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보다 아주 친한 친구보다 더한 친구고 굉장히 나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고 네 그러고 보면 우리네 엄마들은 항상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주고 또 주면서도 매번 모자라게 느끼면서 말이죠. 엄마의 유방암 소식에 딸들은 뭐라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8개월 동안에 항암하면서 계속 같이 했어요. 방사선 치료 매일 하고 항암 치료 딜레이 될 때마다 얘가 운전하고 다녔어요. 우리 따님 없었으면 와, 엄마가 아파서 얼마나 얘가 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아니냐. 원래 항암 끝나면 우리가 그때 다 끝나고 이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게 문에 써져 있었는데 울자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더 이제 진짜 끝이 났다는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사랑한다. 하늘이야 고마워. 우리 계속. 두 번째 질문 카드는 나는 어떤 딸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는데요.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잘하고 싶은 딸이야, 엄마. 그치. 너무나 잘하지. 아니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엄마랑 나랑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더 잘하고 싶어, 엄마한테. 혹시 나중에 그 말 하니까 눈물 나네. 혹시 나중에 엄마랑 이제 헤어지더라도 이제 후회하지 않게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 잘하더라. 엄마와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던 딸들입니다. 둘레길을 걷다 보니 어느덧 엄마의 마음속에 도착해 있습니다. 누구나 후회는 하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런 후회가 좀 덜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의 첫 번째 질문 카드는 유방암 발병 전후 엄마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입니다. 엄마랑 이렇게 1년 뭐 여행 오니까 좋지? 김정희 씨 가족에겐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아픈 딸을 위해 엄마가 직접 힐링 캠프에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저가 유방암을 앓고 저도 환자지만 저희 아이가 지적장애 3급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진짜 뭐 이 아이 키우느라고 너무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제가 딱 50 되면서 유방암이 왔어요. 그래서 딸하고 함께하는 프로는 뭐든지 참여하고 싶고 같이 하고 있고 진짜 뭐 제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딸보다 그리고 좀 착한 사람 만나서 좀 사는 것도 보고 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안정을 좀 해놓고 가면은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눈 감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몸이 아파도 엄마는 자식 걱정뿐입니다. 이번 여행이 아니었다면 차마 전하지 못했을 말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덕분에 엄마와 딸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고 더욱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우와. 나도 사랑해. 아빠랑 수민이랑 해서 엄마 잘 신경 쓰고 더 많이 챙길게. 아참, 이 사랑스러운 모녀들과 함께 걷느라 한국유방건강재단 감사이기도 한 배우 고두심 씨를 깜빡 잊었습니다. 우리 엄마하고 똑같더라. 어쩔 수가 없어. 자기도 엄마 얼굴 이렇게 보고 있어봐. 나중에 사람들이 야야 너 엄마랑 똑같다. 지금도 그래요. 엄마랑 똑같다 그러고. 근데 저는 우리 엄마 예뻐서 닮고 싶어요. 아이고 이런 딸. 엄마들 다 그렇지만 정말 그러니까. 저 딸은 정말 잘해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을 향한 그런 거,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그거 외에는 남는 것이 별로 없어. 내 나이 되고. 고두심 씨도 이들과 동행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천의 자연이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환우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보니까 그동안에 그래도 집에서는 조금 어려웠던 얘기들이랄지 이렇게 걸어오면서 두런두런 말씀 나누시는 거 이렇게 보면서 참 좋은 시간이다. 나도 함께 한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시간은 정말 가족과 더 돈독한 그런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에 이렇게 전념하시면서 그냥 이 주변의 경치라든지 그동안에 뭐 못다한 회포들을 푸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걸로 조금 힐링하고 힘도 내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딸과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모두에게 좋은 선물이 됐겠죠? 오후 시간 특별한 모녀들을 위한 특별한 강의가 시작됩니다. 암의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비만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예요. 술 역시 여성 호르몬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가족력. 어머니가 유방암이면 따님의 유방암의 위험은 한 두 배 정도 올라갑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리고 어머니하고 이모가 유방암이면 내 위험은 한 세 배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 위험이라는 게 가족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위험해진다라는 거고요. 안젤리나 졸리 잘 아시죠? 이분의 어머니가 어머니도 배우이셨는데 난소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유방암, 이모도 유방암. 그래서 이 뭐 당연히 암이 많으니까 유전자 검사를 했겠죠? 안젤리나 졸리는 2013년도에 자기가 유방암에 평생 걸릴 위험이 87%. 87%면 진짜 높은 거잖아요. 그죠? 너무 슬펐겠죠. 아이들이 어린데 자기가 유방암으로 다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이분은 예방적인 수술을 결심을 합니다. 이분이 예방적인 질병에 유방암에 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으로 가슴을 절제한 이유는 자기가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방을 예방적으로 절제했다. 암의 유전력을 들은 엄마들의 마음은 착잡해집니다. 어느새 자신의 아픔은 뒷전이 됐고 딸 걱정에 마음은 더욱 애가 타는데요. 이게 2017년 9월, 작년 9월 달에 저희 병원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유방암 진단, 가족에 언제 말하셨나요? 진단 당일 말할 수 없었다가 3분의 1이에요. 수술 직전에 말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유방암 수술을 심지어 하고 나서 나는 얘기했다는 분도 계시고 끝까지 나의 암을 알리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연히 암에 걸리면 가족들과 공유하고 같이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알리고 싶지 않은 가족은 누구였나? 1위 딸. 여기 계신 딸. 따님들이 알려주고 싶지 않은 1위였어요.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유방암에 걸려서 혹시 이게 내 딸한테 유전되면 어떡하나? 라는 죄책감 때문에 딸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 저희가 유전자, 그럼 모든 유전자에 이상이 있으면 다 예방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안젤리나 졸리처럼 가족의 유방암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정말 87%, 50%까지 되겠지만 전체 유방암 중에서 유전이 되는 유방암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5% 정도? 네. 그래서 유방암이 걸리면 무조건 이게 다 내 딸한테 가는 거야.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유방암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죠.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전체 유방암의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방암은 가족력이 없는 집안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방적인 수술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자가검진한다. 이 중에서.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실태입니다. 여기 반절이 유방암 환자분이신데 유방암 환자분들도 자가검진 잘 안 하세요. 근데 하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가 끝나고 나서 3일 뒤에. 생리 직전에는 가슴이 되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때는 만지면 다 뭐가 있어 보이니까 생리가 끝나고 나서 3일 뒤에 그다음에 세 개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검진해라라는 거고요. 요 분이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죠? 가슴의 대칭, 양쪽이 같은지 양쪽이 다르면 이상이 있는 거예요. 또 가슴의 피부에 염증처럼 보인다. 혹은 여기 제주도에 유명한 귤,
밀감처럼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송 나 있다. 귤껍질처럼 다 유방암을 의심하는 증상이고요.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유두를 짜서 혹시 분비물이 있는지, 특히 뭐 피가 섞인 분비물이나 혹은 노란색 분비물이 나면 역시 유방암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유방 엑스선 촬영을 찍으셔야 돼요. 유방 엑스선 촬영이 되게 아프죠. 근데 유방 엑스선 촬영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유일한 검사예요. 유방암을 검진할 때 엑스선 촬영이 유일하게 사망률을 줄였다. 한 사람이 안 한 사람보다 30% 사망률이 줄었대요. 유방 엑스선 촬영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듣고 보면 그리 어려운 과정도 아닌데 일찍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걸,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서 핑크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수기 공모전을 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왔는데요. 예쁘게 잘 낳아주셨는데 제가 계속 아파서 부모님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유방암이 환우분들이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딸에 대한 미안함, 여기 모이신 우리 엄마들이 항상 느껴왔던 감정입니다. 마지막 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어머니와 따님이 앉아 계시지만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 다 잊어버리시고, 또 어머니들은 또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 잘 이해하시고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느껴 가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딸들이 테이블에 둥글게 모여섰는데요. 오직 엄마를 위해 준비한 딸들의 요리 시간입니다. 제주 출신 고두심 씨와 함께 퓨전 향토 음식을 만들어 봅니다. 엄마를 위해 준비한 오늘의 맛있는 선물은 토마토 메밀 톤 무침입니다. 처음 접해보는 요리일 텐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여기 양념된 된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만큼이면 이만큼 된장을 이만큼만 요만큼씩만 넣으시면 돼요. 놔보세요. 요거는 토마토는 예쁘게 한 두 개씩, 예, 두 개씩 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자기네는 더 예쁘게 해. 토마토 자기도 해. 너. 처음 접해보는 요리지만 고두심 감사님의 친절한 설명에 제법 그럴듯한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우리 딸 되게 맛있다고 그럴 것 같아요. 평소에 항상 엄마 해주신 음식 먹다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하고 고두심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어봤는데 맛있게 드시고 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엄마에게 요리를 대접할 시간. 요리를 준비한 딸들도, 딸들의 요리 선물을 만나게 된 엄마들도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자, 자리에서 앉으셨죠? 이 음식이 아마 우리 제주도 분 아니면 쉽지 않을 텐데 오늘 또 감사님이신 우리 고두심 감사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간 신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사실 우리 밥상에는 이렇게 안 오르거든요. 그냥 된장만 넣고 그죠 조물조물 해가지고 먹었었는데, 제주도 음식이 사실은 너무 이 척박한 곳에서 양념을 잘 못하고 이렇게 먹는 음식들이 이제 와서는 웰빙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엄마에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고 싶은 딸들의 마음 모든 것을 충분히 잘 전달이 되겠죠?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건강한 모습 늘 지니시기 바라고요. 오늘 정말 좋은 아름다운 추억 꼭 남기십시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우, 너무
정성이 많이 들어간 예, 너무 아름답네요. 먹기가 아까울 정도예요. 소박하지만 나름 근사한 요리. 사진으로 남겨둬야겠죠? 이거 진짜 만든 거예요? 네. 어떤 마음으로 만드세요? 엄마의 마음이요. 엄마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데요? 엄마가 야채를 너무너무 평소에도 잘 드셔서 엄마의 마음. 고마워. 아, 울지 마. 아, 맛있어. 앞으로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해줄게. 고마워. 네. 아마 오늘 저녁 식사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만찬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면 보세요. 이제 맛있는 식사 후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빅데이터 퀴즈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앞에 보시고. 근데 저한테 꼭 발언권 얻어야 돼요. 방송이니까 정답하면서 우아하게 알겠어요? 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정답 빨리 외쳐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릴게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목소리만 커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 오케이,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정답! 오케이, 좋아요. 네. 그렇게 제 말을 무시했던 여러분들이 선물한테는 경청을 하시고 주목하시고 너무나 좋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예. 자, 제주도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예. 자, 제주도 하면 첫 번째 오이 맞춰보세요. 오이. 사람들은 제주도 하면 뭘 생각나지? 아, 바로 이겁니다. 이 요리가 생각난대요. 왜 그러죠? 민박. 민박. 예, 그렇죠. 와, 그렇죠. 이게 50대 60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래도 20대 10대들이 TV를 많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위부터 지금부터 맞힐 텐데, 자, 4위 맞히신 분 정답 하시면 갑니다. 정답! 귤! 새콤달콤 그 맛을 생각하니 입에 침이 고입니다. 귤 뭔가 상위권에 있을 법도 한데요. 아니었고요. 정답! 똥돼지? 똥돼지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고요. 해녀! 깊고 푸른 그 생명의 바다를 지키는 제주의 해녀들. 과연 순위에 있을까요? 해녀 7입니다. 7위. 아, 예. 정답은 한라봉이었습니다. 아, 저희 한라봉. 3위 맞히겠습니다. 3위. 3위 갑니다. 바람. 바람. 예. 이 바람이는데 바람 좋아하시나 봐요. 예. 예. 아니고요. 예. 라이치. 아니고요. 네, 정답은 예.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아. 근데 저도 진행하면서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못 맞추니까 오늘 답답합니다. 예. 자, 2위 갑니다. 2위. 자, 2위는 상당히 쉽습니다. 2위. 정답. 예. 고기국수. 고기국수는 예, 232위가 있네요. 예. 아, 예. 예. 옥도. 옥도. 예. 우리 따님은 이제 당구가 10분간 말 못했어요. 예. 너무 많이 했어요. 예. 한라산. 어머니의 품처럼 넓은 마음으로 모든 걸 끌어안아줄 듯한 한라산. 아, 이거는 있을 법한데요. 한라산 정답! 와! 선물 두 개가 됐는데. 와, 기대합니다. 와. 아니, 제주도 하면 한라산인데 왜 한라산 다 먹는 거, 고기국수, 뭐, 예. 아까 제주찜, 예. 1위 갑니다, 1위. 1위, 1위. 바다. 바다. 바다라는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답했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데요. 바다 정답일까요? 바다 아니고 예. 신혼여행. 신혼여행 아니었고요. 예. 예, 대영이. 유채꽃. 유채꽃 아니고 예. 아이고, 정답은 제주도 날씨였습니다. 아, 이런 거지. 이런 느낌이야. 자, 이제 집중. 엄마. 아. 두 번째 키워드는 엄마와 함께하는 힐링 캠프답게 엄마로 정해졌습니다. 자,
이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안에 정답이 있어요. 모두가 즐거워 보입니다. 웃음소리가 참 건강하게 들리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엄마. 과연 1위를 차지한 연관 단어는 무엇일까요? 왜 할머니? 예. 어릴 때 약간 외국에 살다 오셨나 봐요. 우리랑 관점 많이 틀리네요. 그렇죠. 외할머니, 그렇죠. 아, 외할머니, 저도 외할머니 좋아하는데요. 예. 1위 큰 카테고리입니다. 예. 전체를 다 어울리는 말, 예. 가족 아니고, 예. 선물 아니고, 가정 아니었고요. 아니었고. 정답은 행복이었습니다. 엄마하면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 아, 오늘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어려웠습니까? 예. 아, 그렇지만 비록 정답은 못 맞췄지만 희생, 건강, 사랑, 행복 등 엄마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엄마, 한번 안아주십시오. 자, 아유, 또 안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또 제가 멋진 시간을 이제 발표할 텐데, 아까 우리 좀 전에 우리 그 어머님들 여기 잠시 모시고 우리 딸들만 나갔잖아요. 예, 뭐 아마 부모님 어머님들 비밀을 지켰을 때 생각하지만 그때 우리 어머님들이 딸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아. 딸들이 엄마를 위해 요리를 준비하는 사이 엄마들은 딸들을 위해 몰래 편지를 썼는데요. 딸에게 편지를 써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고 계실까요? 펜을 들자 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많은 감정들이 뒤섞인 듯한데요. 잘하면서 의도치 않게 아이한테 예쁘게 잘 못해준 거 후회하면서 앞으로 예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말 딸이 갖고 싶은 거예요.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같이 있을 수 있고 했던 옆에 있을 수 있는 거 노진아 고마워. 마음속에서 하트 사랑해. 딸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 어디 다를까요? 그런데 유독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은정 씨 엄마 김정희 씨인데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눈물짓게 했을까요? 그래서 모든 분들의 그 편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또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분을 모셔서 따님에게 편지를 한번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어머님 어디 계세요?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예. 잡으시고 예. 천천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꺼내드릴까요? 자, 여러분 보시고 물론 딸 은정이에게 보냈지만 우리 모두의 딸에게 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잠시 경청을 해주십시오. 은정이가 힘을 주어가지고 이제 같이 동참하게 됐는데 이렇게 딸에게 편지를 쓰는 이런 기회가 참 없었어요. 근데 오늘 아까 그냥 딸에게 편지 쓰는 게 있었는데 쓸 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지금 이걸 읽으면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근데 다 딸 가진 어머님들 마음일 것 같아서 은정아 엄마도 유방암으로 아프지만 난 엄마보다 너 때문에 더 가슴이 항상 아프고 있단다. 13년 전 넌 어렸고 큰딸이지만 장애로 태어나게 한 엄마의 큰 마음 아픈 죄인인 것 같아서 지금까지 매일매일 미안하고 매일 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13년이 지난 지금은 그래도 엄마 사랑한다. 허리 아프다고 하면 허리에 파스도 이제 붙여줄 줄 알고 그래서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딸 은정아, 엄마가 건강해서 너랑 오래도록 같이 천년만년 같이 살고 싶단다. 지금은 홀로 살아가는 법도 배우고 있지만 앞으로 같이 사는 날까진 너를 많이 많이 사랑해 줄 거야. 사랑하는 내 딸 은정아, 엄마는 너보다 꼭 하루를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잘 지켜줄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정말로 많이 사랑해. 사랑하는 내 딸에게 편지를 쓰는 게 처음인 것 같구나. 앞으로 편지도 자주 쓰고 사랑도 많이 해주고 잘 챙겨줄게. 은정아, 항상 너를 보면 엄마는 가슴이 많이 아파. 그래도 너를 위해 노력할게. 이렇게 대충 썼어. 우리 은정님도 아마 오늘 엄마 보면서 많이 생각했죠? 예. 은정님, 엄마, 네. 엄마랑 같이 좋은 거 드시고 여행 많이 가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박수를 크게 한번 쳐주실까요? 예. 이번엔 엄마를 위해 가족들이 또 다른 깜짝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아직도 너무 예뻐서 내가 닮고 싶은 우리 엄마. 얼른 건강 회복하시고 우리 가족들이랑 좋은데 여행 많이 다니시면서 좋은 추억 만들기로 해요. 엄마 남은 치료도 힘내서 잘 받으시고 얼른 회복하세요. 엄마 사랑해요. 유나야,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그런데 엄마가 너무 잘 이겨내주고 지금도 너무 잘 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 끝까지 잘 이겨내고 건강해지자. 사랑해요.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안녕. 엄마 치료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러게, 엄마 고생 많았다. 엄마 사랑해. 사랑해. 앞으로 아프지 말고 더 건강하자. 우리 지연이도. 엄마 안녕. 나 신혜야. 이렇게 같이 여행 가게 돼서 되게 좋고 엄마 맨날 아빠랑 또 오빠랑 나 신경 쓰느라 고생이 많은데 앞으로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엄마 안녕. 나 엄마 딸 이나야. 엄마가 항상 말했지, 내 딸로 태어나줘서 참 고맙다고. 나도 엄마의 딸이라서 참 행복하고 감사해. 엄마,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잖아. 이제 박춘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사랑해. 벌써 5년이 지나서 만취 판결 받고 같이 여행도 올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우리 앞으로 계속 행복하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구경 다니고 그러면 길든 짧든 행복하겠지? 우리 앞으로 계속 행복합시다.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고모, 더운 여름날 항아 마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다가오는 가을 바람에 고모의 아픔과 슬픔 모두 날려보내세요. 고모, 햇님 화이팅! 화이팅! 엄마, 오늘 하루 재밌었어? 즐거운 추억 많이 쌓았고? 엄마,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이사를 선물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 딸로 살 수 있어서 전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젠 엄마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사랑해요, 엄마. 엄마 안녕. 엄마가 제발 이젠 아프지 말고 지은 엄마 말고 오영숙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항상 고맙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사랑해. 엄마 딸 현정이. 엄마랑 제주도 다시 오게 돼서 너무 좋고, 내가 아프고 한 이제 6년 지났는데 엄마가 옆에 있어서 많이 힘이 됐고, 지금 엄마 몸이 좀 안 좋은데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데도 많이 가고 나중에 우리 유럽으로도 여행 가자. 사랑해 엄마. 제 경숙 할머니 천재예요. 우리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요. 사랑해요. 그동안 가족끼리 여행 갈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시진이 언니랑 재밌게 놀다 와서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다음에는 나랑 같이 가, 여행 가자. 행복하고 건강한 날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 사랑해. We'll return back home to where we're meant to be. Cause I remember what we said as we lay down. 지난밤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느덧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날씨의 여신은 오늘도 이 사랑스러운 모녀들의 편인가 보네요. 햇살은 부서지고 기분 좋은 바람이 몸을 감싸는데요. 어제보다도 다들 더 밝은 표정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박 2일간의 행복했던 기억을 둘만의 추억으로 만드는 일인데요. 조심스레 한 장면을 꺼내 액자에 담아봅니다. 이 사진은 엄마랑 저랑 지금 이제 반 이상은 이제 나와야 돼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한 60% 정도, 3분의 2 정도는 돼야 됩니다. 지금 엄마의 좋은 샐러드, 매일 샐러드를 선물로 받았어요. 딸이 직접 만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식탁이었고 딸한테 너무 감사해서 땡큐라고 썼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한 식탁이었습니다.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붙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쁘게 좀 아담하게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는 엄마. 엄마가 천사 같아가지고요. 그 울타리 속에서 고목나무에서 사기 타고 있어요. 싹 타서 꽃 피고 새 울고 이러면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싶어서 우리 딸하고 많이 많이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사진 속 모녀들 하나같이 예쁜 미소를 띠고 있는데요. 이 미소 오래도록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날들의 어려움도 있겠지요. 하지만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릴 수 있다면 다시 용기 내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캠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신경 많이 쓰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엄마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날씨도 좋았고요. 여러 많은 분들 공감대 많이 얻고 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친정이 이제 제주도다 보니까 1년에 몇 번 오긴 하지만 주로 오면 그냥 가족들이랑 집에 있고 뭐 그게 거의 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다는 거를 저 잘 몰랐거든요. 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동료들이 이제 제주도 여행 간다고 어디가 좋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요. 여기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전에 힘들었던 이 치료가 이제 8월에 끝났는데 그 치료가 이제 진짜 다 정리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엄마가 좀 더 이제 더 건강하신 분들 많이 봤으니까 이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너무 좋았어요. 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내 엄마라서 다행이라는 말. 세상 모든 딸들의 마음 아닐까요? 평범한 듯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엄마와 딸의 관계. 삶의 무게에 저마다 다른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만 서로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같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엄마가 딸에게, 딸이 엄마에게 주고픈 유일한 마음이기도 하겠죠. 절망의 시작인 줄 알았던 유방암. 핑크리본 힐링 캠프를 통해 이곳 제주에서 희망을 찾아갑니다.